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30명 규모의 용병군을 만들긴 하였지만 네, 그 갖고 있는 장비는 너무나도 허술하였다고 합니다. 무기들로는 시칼과 도끼밖에 없었고 이 교통수단이라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두 다리로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춘추 전국시대도 아니고 총과 말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하여 그의 장인어른이 쩌우짜웬한테 도움을 청하는데요. 어디 말과 총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못돼 처먹은 지주놈이 없냐라고요. 그러자 쩌우짜웬은 하하하하 짱조린아, 요즘 세월에 이 착한 지주놈을 찾기 힘들어 그렇지 못돼 처먹은 지주놈은 아주 흔해 빠졌다야. 니 혹시 빨라산이란 곳을 알고 있니?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빨라산이란 곳은 이곳에서 60리 떨어진 곳이었었는데요. 그곳에 최아예라고 부르는 지주놈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놈은 아주 어디서 쳐맞아 죽을라고 환장한 놈이다 이놈. 그 지역의 힘없는 백성들이 토지를 아주 뭐 직업처럼 막 써대고 있는 놈이거든. 그 최악의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사람들 다들 그냥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간단다야. 그놈 집의 보디가드가 대략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 힘으로 해치운 데는 그놈이 아주 딱이다. 그래 어때야? 하겠니? 그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대뜸 인사를 하고는 자기 아지트로 돌아가는데요. 야들아, 집합이다. 오늘 다들 준비 단단해라.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전군이 빨라산으로 올라갈 거다. 가서 최악의 그 겁없이 나대는 놈을 골로 보내자꾸나. 그러자 밑에 부하놈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그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던 놈들이 언제 이러한 날강도질을 다 해봤겠습니까? 다들 그냥 이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면서 서로서로를 지켜보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왜? 두렵니? 어? 지금은 난세다 난세. 너네가 다른 놈을 제끼지 못하면 그 놈들한테 너네가 잡혀먹히는 난세라 이 말이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 하늘이 무너져도 나 이 짱조린이 받쳐들 테니 다들 잘 알아들었나? 짱조린은 30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이 60리 길을 걸어서 빨라산이란 곳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거의 온 하루 동안 이 꼬박해서 걷고 걷자 겨우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부하놈들이 힘들어하니 먼저 눈을 좀 붙이게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밤이 깊어지자 아군은 피곤이 싹 다 풀려서 이 힘이 부끈부끈 나는데 네, 하지만 놈들은 이미 잠에 푹 꼬라질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내 말 잘 들어라. 놈들은 1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다 잠들었을 거거든. 놈들 10명을 다 제압하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큰소리 내면 안 된다. 오케이? 그렇게 작전은 시작됐었는데요. 네, 어떠한 두목이 있으면 그 밑에 놈들도 그에 다 따라간다고. 최아의 밑에 놈들은 다들 그 주인을 닮아서 나태하였다고 합니다. 경비고 뭐고 다 무시하고는 그냥 술이나 처 마시고 잠에 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짱조린이 작전을 아주 잘 짠 거였죠. 그 잠에 꼬라진 놈들을 제압하는 거는 뭐 아주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푹 자고 있는 놈들을 먼저 시칼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는 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줄로 쭉 굴려 넣는데요. 그리고 그 부하놈들 곁에는 이 자다 깨난 최아이에도 함께 제압당해서 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른 하늘에 뭔 날벼락이지? 최아이는 조용히 대가리를 쳐들고 대체 어떠한 놈들인가 곁눈질을 해보는데요. 근데 에? 이 날강도 놈들은 다들 복면도 안 한 채로 당당하게 척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놈들 뭐지? 저 가운데 앉아있는 대가리 놈을 자세히 보자. 어디서 새파랗게 젊은 놈이었는데 별로 험상궂고 무섭게 생긴 놈도 아니고 왠지 또 예쁘장하게 생긴 느낌도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아예는 이러한 피레미들이 뭔 날강도질을 다 하냐? 좀 이따 잔돈이나 좀 쥐어줘서 보내자 라고 싱겁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이 야 너 짱조린 짱로가다 아이가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어? 나다 갑자기 최아이의 곁에서 이 꿇고 있던 한 하인이 그 짱조린을 알아보고 아는 채 하는데요.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서는 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짱조린이 곁에 척 앉는 거였답니다. 어떻게 이제 날강도를 다 하니? 야, 너 어렸을 때는 엄청 효자이고 착한 애라서 이런 강도질할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
수의사님은 잘 계시나? 이 하이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짱조린과 말을 거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짱조린은 그냥 그렇게 예의 바른 동네 젊은이였으니 말입니다. 짱조린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그 최아예 쪽으로 바라보는데요. 어이 최아예야, 혹시 저 짜오자묘의 새로 성립한 용병군에 대해서 들어봤냐? 어? 우리가 바로 그 용병군이거든? 근데 이 조직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래저래 부족한 게 많구나 야. 어떻게 우리가 너희 뒤를 봐주겠으니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하지 그러냐 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최아예는 피식 웃는데요. 이거 뭐 자신이 하인놈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놈인데 이 어르신이 왜서 굳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죠? 하여 최아예도 무릎을 슬쩍 펴고 일어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셨구나. 우리야 이런 든든한 용병군에서 도와준다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근데 요즘 나도 이래저래 돈을 많이 늘려놔서 이 자금이 부족하단 말이다. 내한테 지금 백은 50냥이 있는데 다 가져가라. 에?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뭐? 그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빡쳐나는데요. 이놈이 지금 나를 호구로 보는데? 에? 왜지? 이어 짱조리는 곁에서 자신을 그 아는 채 했던 최아예의 하인놈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 눈치 없는 하인놈은 짱조린 곁에 앉아서는 그 테이블 위에 과일들을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서 정신이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이 아저씨, 그게 맛있냐? 에? 그러지 말고 입을 한번 버려봐라. 짱조린이 얘기하자 그 동네 아저씨는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왜? 라고 물어보는데 이 짱조린이 대뜸 총을 빼들고는 놈이 아가리에 확 집어넣은 채로 땅 하고 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는 채 하던 아저씨는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털썩 넘어졌고 다들 그냥 경악을 하는데요. 아까 조용히 일어서고 있던 최아예도 그만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이 최아예야, 너 금방 100원을 얼마나 내놓겠다고? 어? 내가 금방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니 다시 한번 좀 얘기해봐라. 네, 아무리 난실하지만 이 시퍼런 대낮에 보면도 안 하고 사람을 쏴 죽인다고요? 최아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하면서 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어보는데요. 어르신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목숨만 남겨주시면 더 바랄 게가 없겠습니다요. 네, 이놈은 그 면목을 아는 사람도 저렇게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놈인데 최아예의 지단계는 뭐겠습니까? 목숨을 유지하겠으면 납작 엎드려야겠죠. 이어 짱조리는 손가락을 5개를 척 펼쳐 보이는데요. 예, 500냥이요? 그러자 짱조리는 책상 땅 하고 칩니다. 지금 장난하나? 당연히 5천냥이지.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마다 100은 100냥씩 바쳐와라. 알았니? 그러면 내 너희 그 파리 목숨은 계속 유지해 주지. 그러자 최아예는 금고를 여느라고 이 열쇠를 쥐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달달달달 떨려서 열지를 못하는데요. 하여 짱조린이 열쇠를 낚아채고는 이 금고를 확 열어 제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백은 1500냥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뭔 지주라는 놈이 백은 5000냥도 없니? 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3500냥은 어떡할 건데? 그러자 최아예는 저 나중에 꼭 장만하여서 바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어 짱조린은 피식 웃으면서 말로만? 응?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면 어떡할 건데? 백은 3500냥을 일주일 안에 무조건 갚겠습니다 라고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이요? 날강도를 해가는 놈들이 강도할 돈이 부족하다고 차용증을 쓰게 한다고요? 세상에 어디 이러한 법이 다 있죠? 네, 하지만 이 날강도 놈들과 법을 따지면 안 되겠죠. 최아예는 어쩔 수 없이 3500냥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그래, 돈은 이쯤 하면 됐고 그거 듣자 하니 너네 집에 총기들과 말들도 그렇게 많다며. 이 보시다시피 우리 용병군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쪽에 많이 부족하다야. 네가 좀 많이 빌려줘야 되겠구나. 최아예는 어이없어 하는데요. 빼앗는 거면 빼앗는 거지 뭘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뭘 어떡하겠습니까? 무기고에 있었던 소총 20자루에 또 권총 2자루 그리고 말 20필까지 몽땅 빼앗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소총과 권총들은 너무나도 나가 빠져서 아주 쓰레기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어 탄약도 몇 상자 이 있는 그대로 빡빡 다 챙겨가지고는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에는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청정부는 이미 일본 놈들한테 한바탕 당해서 이 주권까지 다 빼앗긴 상태였었는데요. 경찰과 군대들도 해산될 건 다 해산되었었고 이 각 지방의 관하에서도 더 이상은 관리가 안 되던 시기였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어디가나 죽이고 빼앗고 이 납치하는 세상으로 몰락하게 된 거였죠. 짱조리는 전쟁에 참가하여서 그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거사를 시작한 거였죠. 이어 아지트로 돌아간 짱조린이 용병군은 그 기세가 날로 더 커져가는데요. 한쪽으로는 부하놈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 도둑된 놈들과 맞서 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나와바리 평민 백성들 그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보호해주니 그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그러자 여러 다른 지역의 지주들과 백성들도 이 짱조린을 찾아와서는 보호를 해달라고 의뢰를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호해줘야 될 나와바리가 이 점점 더 넘어지니 이제 어떡하죠? 조직원들이 더 필요하겠죠. 짱조린은 힘께나 쓰고 이 담대하게 뛰어난 용사들을 계속하여 모집을 하였었는데요. 그러자 그의 용병군은 인원수가 6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짱조린이 봐주던 나와바리에서 그날 고맙다고 이 돼지 한 마리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돼지를 잡아서 술 파티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한참 동안 기분 좋게 마셔야 되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 부하놈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형님, 형님, 큰일 났습니다요. 라고는 이 헐레벌떡하는 거였답니다. 왜? 관군들이 쳐들어왔냐? 짱조린이 묻자 아닙니다, 형님. 마적대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들 덩치 큰 말들을 타고 왔는데 이 놈들이 지니고 있는 무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20명은 돼 보이는데 다들 옆구리에 그 귀하다는 쌍권총을 척 차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대가리를 서는 놈이 중안부의 쌍조즈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러자 이 짱조리는 벌떠덕 일어나는데요. 왜냐면 그는 이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전에 칭마칸 산지거위에 있을 때 뚜로판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료닝성에서 아무나 건드려도 다 괜찮은데 유독 중안부의 쌍조즈만은 절대로 피해라고 했다는데요. 이 쌍조즈란 놈은 더럽고 치사하기도 짝이 없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 마적대 무리 규모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가리를 서는 쌍조즈란 놈은 아주 너무나도 간사한 놈이라는 겁니다. 신용이고 의리고 다 이놈한테는 쓸모가 없는 놈이라는데요. 이 살쾡이 같은 놈은 항상 멀리쯤에라고 뚜러파니 신신당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짱조리는 그냥 피시 웃고 넘어갔었는데 그 놈이 아무리 뭐 어떻게 쓰든 자기랑 뭔 상관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자신도 용병군을 만들게 되었고 이 쌍조즈란 놈이 자신을 찾아오게 될 줄이요. 그 얘기를 듣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데요. 쌍조즈의 악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어 곁에 있던 짱조린이 장인어른 쩌짱웬도 당황해하면서 짱조린과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쿠, 그 악마 같은 놈이 왜 우리한테로 들러붙은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짱조린은 이 마음을 다잡고는 다들 괜찮다. 그 고기를 뜯은 놈은 그대로 뜯고 술을 마실 놈들은 그대로 마셔도 된다. 뭐 별일 아니니 하던 거 계속해라 이 말이다. 다만 한마디만 기억해라. 놈들이 좋게 나오면 우리 친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쪽에서 무리하게 나오면 여기가 뉘익이 나와버린지 한번 똑똑히 알려주자 이 말이다. 다들 잘 알아들었니? 짱조리는 자신이 쌍권총 이 옆구리에 푹 찔러놓고는 성큼성큼 걸어나가는데요. 비록 부하들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었는데요. 암만 생각해봐도 놈들 실력과 자기 실력은 이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보내야겠죠. 그러면 이 살쾡이 같은 쌍조우즈는 왜서 짱조리를 찾아온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